라이언스 펜션에서 재밌는 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 챔피언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데미안 프리스트가 장기간 타이틀 보유를 했었는데 핀 벨러가 오픈 챌린지로 도전을 했고 결국 한 주 만에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아, 핀 벨러 초대 유니버설 챔피언답게 베테랑답게 강력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경기 내내 데미안 프리스트의 피지컬에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노련한 모습으로 챔피언에 올랐고요. 문제는 경기 뒤에 있었죠. 경기 뒤에 데미안 프리스트가 핀 벨러를 공격하면서 데미안 프리스트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미안 프리스트가 선을 넘어도 좀 너무 많이 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는데 핀 벨러가 이 상황을 또 앞으로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해지고요. 오늘 경기 핀 벨러가 챔피언 타이틀 얻어내는 장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히려 레코딩을 당하지 않고 반격 파이널 펀드 이후에 샷건 드롭킥 이후에 코데그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이제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코데그라 들어가면 게임 끝낼 텐데요. 코데그라! 새로운 US 타이틀 챔피언을 만나게 됐습니다. 핀 벨러! 아, 의미 있네요. 핀 벨러 프로레슬 커리어의 첫 US 챔피언 드디어 올랐어요. 렛츠 페이스 잇 핀. These people carried you. They carried you to winning my United States Championship. Did you hear? You hear all that motivation? That respect? Yeah, I never heard that. My entire reign, they never gave me that, even though I busted my ass and I was successful in spite of each and every one of them. So basically, what I'm saying is, I'm gonna win that championship back. And all that love, 지고 나서도 that admiration, all that motivation 남기고 있는데요. Ain't gonna mean a damn thing. 그런 같이 하는 뭐 라이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오늘 이제 아오. 자, 핀 벨러를 추가적으로 공격하는 데미안 프리스트입니다. 기술적인 레리아트 게다가 또 벨트까지 차고 있었기 때문에 착전에도 조금 충격이 갔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타이틀은 이미 잃었지만 자신의 강력함은 보여주겠다라는 듯이 이거는 네,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와, 그리고 페네디안 백브레이커 자세로 들어올렸는데요. 크로스픽 파워! 크로스픽 파워!